아니, 팔자 필러 하면 입이 덜 나와 보인다면서요. 이게 뭐예요? 오히려 더 나와 보이고 원숭이처럼 보이잖아요?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사 영신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자, 오늘은 팔자 필러를 맞고 오랑우탄처럼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숭이처럼 보인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원숭이 흉내를 낼 때 이런 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디가 튀어나와 보이는 걸까요? 코 아래에서부터 입술까지 이 자리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 원숭이들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한번 볼게요. 아, 이분이 그분 아닙니까? 혹시 일본에 굉장히 잘생겼다는 그 고릴라님.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코 아래랑 입이랑 따졌을 때 이 자리가 불룩하죠. 뭔가 사람보다 불룩합니다. 제가 지워볼게요, 다시. 그랬더니 역시 코 아래에서부터 이 자리가 불룩해요. 사람은 그렇게 안 생겼죠. 저 보세요. 저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오랑우탄을 봅시다. 오랑우탄. 이 오랑우탄님은 굉장히 귀엽네요. 자, 이분도 보면 코랑 입이랑 이었을 때 이 자리가 상당히 튀어나와 보이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지워볼게요. 역시 돼 있네요. 자, 그 다음, 자, 침팬치님. 혹성 탈출에도 우리 침팬치님이 있었죠. 침팬치님의 코 밑과 입을 한번 이어봤을 때 역시 그 자리도 이 자리가 불룩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자리가 불룩하죠. 원래는 사람도 그 자리가 불룩하지 않지만 이거를 더 이 아래쪽을 많이 내주면 이 원숭이들의 특징을 따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람. 여러분, 제가 그 최근에 프로필 사진을 바꿨죠. 그래서 이 사진으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프로필 사진이 굉장히 좀,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을 때 아, 왜 이렇게 못생기고 잘 안 나온 사진 올려놨냐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사실 제 실물보다 이 프로필 사진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또 프로필 사진 전문가한테 찍었는데 저는 이 사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볼게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사람은 코 아래와 입술의 사이가 그렇게 불룩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원숭이와 사람을 봐도 이 뼈 부위가 튀어나온 정도가 다릅니다. 한번 볼게요. 사람이 이 부분이 튀어나온 정도랑 원숭이가 이 부분이 튀어나온 정도가 뼈 자체가 아예 달라요. 바로 원숭이가 사람보다 훨씬 더 이 앞을 보고 있는 거죠. 사람은 조금만 이 앞을 보고 있고요. 잘 보면 사람은 대부분 이 자리가 오목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리가 오목해야 되는데 원숭이들은 이렇게 오목하지 못하고 유인원들은 이렇게 불룩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이 오목함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뭔가 좀 사람 같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병원에서는 자꾸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병원에서 시술하게 되면 자꾸 오랑우탄 입 이런 현상이 이뤄질까? 여러분들 좀 부담스럽겠지만 제 얼굴을 크게 확대를 해보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여러 사진 있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제 사진을 한번 놓고 한번 얘기해볼게요. 옛날에 필러 이런 테크닉들은 지방이식에서 온 게 많거든요. 지방이식에서 입옆에 하나 뚫어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도 필러를 넣고 이렇게도 필러를 넣고 또 팔자 쪽에도 이렇게 필러를 넣는 그런 테크닉이 발전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필러 테크닉은 지방이식의 테크닉에서 많이 온 게 많다. 근데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필러를 넣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아, 저는 중요한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이 코 옆에 팔자 삼각존, 팔자 주름 전체가 다 필려고 하지 말고 이 삼각존 윗부분, 그러니까 면봉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얼굴의 윗부분만 필러가 들어가는 게, 윗부분만 하진 않지만 윗부분 위주로 필러가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코랑 입이랑 이었을 때 이 윗부분 위주로 필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넣고도 이동을 안 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옛날에 영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이동하지 않게 한번 가서 봐주시면 좋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제가 아까 영상을 만들 때 네, 이 선보다 이 윗부분에 이렇게 이 삼각존이 중요하게 채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X자 친 곳 여기를 뚫어서는 도저히 이 노란색의 이 삼각존에 그 필러를 잘 넣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이 노란 선 위아래에 하나의 터널이 형성이 돼 있죠. 제가 그림을 글씨를 쓸게요. 하나의 커다란 터널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또는 여기서 이쪽으로 필러가 잘 이동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필러는 되게 거칠거칠한 물건이 아니라 되게 미끈미끈해요. 필러를 쭉 짜서 손으로 만져보면 마치 비누처럼 굉장히 미끈미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터널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위쪽으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필러를 이렇게 넣어놨을 때 이 삼각존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많을까요? 바로 절대적으로 이 삼각존 쪽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삼각존 안에 유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필러를 넣고 보면 여기에 압력은 높고
아래쪽의 압력은 낮기 때문이에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듯이 필러도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는 한. 그래서 여기 하나 구멍을 뽕 뚫어가지고 이렇게 필러를 넣고 나면은 이 삼각존 안에 필러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팔자주름 할 때 병원 10곳 중에 거의 뭐 95곳 이상에서는 대부분 여기를 뚫어서 이렇게 필러를 넣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그렇게 배웠고 특별히 뭐 문제점을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결국 어디가 불룩해지냐? 여기가 다시 불룩해지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불룩해지면 어떤 모양인지 아까 보여드렸죠. 바로 이런 모양, 여기 불룩, 여기 불룩. 이런 모양, 여기 불룩, 여기 불룩. 자, 이런 모양, 여기 불룩, 여기 불룩이 되는 거죠. 실제로 잘 채워야 되는 곳은 바로 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요. 자, 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 놓으면은 저는 되게 안 좋은 조건에서 팔자 필러를 시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넣어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한 테크닉. 자, 중요해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입 옆에 뚫어서 한 번에 다 터널을 만들어 버리면 이 원숭이 존, 제가 이름을 이제부터 원숭이 존으로 부를게요. 어디냐면은 바로 이 자리, 이 자리를 제가 원숭이 존으로 이름을 아예 딱 박아 버릴게요. 앞으로도 계속 저는 이 자리를 원숭이 존이라는 이름으로 쓰겠습니다. 자, 터널을 만들게 되면은 다시 필러가 이쪽 쪽으로 모이게 돼서 원숭이 얼굴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팔자 필러하면 원숭이처럼 된다는 오명을 이제 쓰게 된 거죠. 야, 아름닥터야, 그럼 너는 이렇게 안 넣냐? 네,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옛날엔 저도 똑같이 남들이랑 똑같이 입가에 하나 뚫어가지고 다 넣고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방이식과 흡입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1년 반 정도 일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도 지방이식 할 때 그렇게 했고, 사실 필러 처음 배웠을 때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오랑우탄 얼굴을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저도 만들었어요. 죄송해요. 삼각존에 어떻게 넣어야지 여기를 잘 채워줄 수 있고 이동을 하지 않느냐, 그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든 적이 있었어요. 바로 이 영상에서 제가 셀 테크닉이라는 걸 사용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 테크닉이 뭐냐면 터널을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자, 제가 절대 네, 이 선을 일단 그려놓고요. 이 선의 윗부분을 위주로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필러를 작은 방, 작은 셀, 작은 세포 같은 그렇게 넣어놓자는 거예요. 이게 사실 힘들긴 합니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우리 몸의 조직 사이사이에 이 필러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조직이 어떤 방을 만들기 때문에 지지가 되어서 이 아래로 원숭이 존으로 흐르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셀 테크닉을 알려줘도 잘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정말 좀 오래 걸리고 이 테크닉을 사용하면 여러 번 찌르니까 통증이 심해서 치과 신경 마취를 해야 됩니다. 일단 치과 신경 마취를 하고 나면 이만큼이 마취가 돼서 시술할 때 별로 아프지가 않아요. 근데 이 치과 마취를 안 하면 굉장히 아픈데 이 치과 마취에 익숙하지 않은 의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다 실패하고 하다 실패하고 치과 마취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셀 테크닉을 사용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누웠을 때랑 앉았을 때랑 모양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앉아있는 세팅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주변부 하나의 셀을 만들어서 이렇게 쭉 올렸다. 제가 보라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자, 하나 찍 이렇게 올리면 주변부의 살도 같이 따라 올라와요. 자, 제가 셀 테크닉으로 하나 넣으면 자, 이 부분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서 또 다시 필러를 넣고 필러를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식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팔자 필러 해서 뽕 뚫어가지고 찍찍찍 넣고 나오겠다 이런 마음속에 공식이 있잖아요, 의사들이. 근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시간도 빨리 끝나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 아, 필러 그냥 뭐 이렇게 넣고 나오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병원마다 테크닉이 있겠냐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똑같이 하니까 입 옆에 뚫어서 똑같이 넣고 나오니까 아, 이거 뭐 필러의 종류가 중요하지 뭐 비싼 필러냐 싼 필러냐 수입산이냐 이런 것만 따지지 어떻게 넣냐는 아직까지는 크게 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잘 안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런 셀 테크닉은 한마디로 공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공장식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기가 좀 힘들어요. 좋아요, 구독. 자, 오늘의 요약입니다. 자, 오늘은 팔자 필러 맞고 왜 원숭이 입이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원숭이 존에 상대적으로 필러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처음에 원숭이 존에 넣지 않더라도 입가에 찔러서 필러를 이렇게 뿅 뿅 이렇게 넣다 보면은 자동으로 압력이 제일 낮은 원숭이 존으로 필러가 다시 이렇게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지 말아야겠죠. 우리는 이 삼각존 위주로 시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동도 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세팅이 받쳐져야 이런 시술이 가능하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아름닥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로 고민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 시술 11년차 아름쌤이었습니다. 안녕.